날씨 좋네. 뭐야 이거? 이거 뭘 시켜서 총인가? 잠시 으뜸 대리점. 뭐 하시려고 사셨지? 전방에 탈총! 뭐지? 야전사기인가? 뭐야 이게?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? 도대체 뭘 시켰을까요 이게?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.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이게 제 건 아닌데 와트 형이 시킨 건데 저도 궁금해서 못 참아갖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왜 이렇게 뭘 많이 시키지 이렇게? 아 이거 욕먹는 거 아니겠지 또? 와트 형 집 사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지 형수님한테 일러야지. 형수님한테 일러고 잠수 타야지. 이거 뭐지? 쏠 수 있어! 쏠 수 있어! 실리콘 건이네요 이거.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야, 이거 대박인데, 이거 잠깐만. 오, 저 괜찮은데? 와, 이거 아이디어 좋다. 오, 이거 진짜 괜찮아. 말이 안 나오네, 요새. 오 이거 근데 진짜 손 안 닿는 부분은 진짜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와트 형한테 하나 달라고 해야겠어요 이거 이거 좋은데요 이거? 아 실리콘 건이었구나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와트 형 몰래 가져가서 써보고 전화 오면 제가 좀 잠수 좀 타야겠습니다 이거 좀 신박하긴 한데요 이거 제가 몰래 가져가겠습니다, 이거. 요거는 기본 실리콘 건이고요. 그리고 요거는 방금 와트 형 택배로 온 길이는 800mm 폰에 닿기 힘든 부분에 속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청구가 3300인데 제가 맨 땅에서 까치발만 들어갖고 바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까치발! 움직일까요? 뭐야, 택배 어디 갔어? 택배 왔다고 했는데. 어! 뭐야? 너 도라의 정신병자지? 무료리 씨발 먹어줄게.